어, 오셨어요? 일단 제 소개를 할게요. 전 리즈라고 해요. 제 도움이 필요해서 오신 거 맞죠? 그래요? 좋아요. 그럼 일단 선명하게 편하게 준비된 댄스 노트를 보여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M스타에서 쉽게 댄스를 출 수 있는 것은 댄스 노트 덕분이에요. 댄스 노트는 리듬에 맞게 알맞은 방향으로 댄스 동작을 취하도록 알려준답니다. 안쪽에 깜빡이는 것은 반응을 의미해요.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. 노트에 리듬 잡혀주면 해당 공연키를 누르는 것이 포인트예요. 댄스의 순서는 노트의 밝기로 알 수 있어요. 노트의 밝기와 순서를 잘 보세요. 어때요? 이제 해볼까요? 동시에 같은 리듬으로 리듬이 들어주면 해당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죠? 게임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페이스 루트가 한꺼번에 나오니 연타해주세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웨이브예요. 웨이브는 여러 타이밍을 요구하는 댄스죠. 이런 노트가 등장하는데요. 노트가 닿는 순간 키 누름 상태에 이동합니다. 아래 노트와 겹쳐지게 되면 키에서 손을 떼서 웨이브를 마칩니다. 이렇게요. 그럼 멋진 웨이브 보여주세요. 언제든지 절 찾아오세요.